Hi guys. Hi guys. 우리는 인간 기글 유미, 인간 기글 원조 호미입니다. 기글 고인물들이에요. Hi 썩은 물. 넌 뭐니? 난 있어. 쇼컵 투블럭 해본 적 있어. 아 진짜? 나 투블럭은 안 해봤고 투블럭 따라하려고 잘라본 적은 있는데 남은 사진이 없어. 그때 개 망해가지고 나 그거 해봤어요. 이렇게 가닥가닥 붙이는 거 머리 붙이는데 다른 색으로 붙였어. 요새 그 완전 탈색을 엄청 해가지고 핑크색 머리를 한번 해보고 금발이나 백금발 완전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풍성하게 근데 내 머리숱이 풍성하지가 않아서 안 될 걸 아니까 못하고 있는데 한 번쯤 해보고 싶어. 나도 완전 탈색해가지고 노란색 막 이렇게 솜사탕처럼 만들어 놓고 싶어. 머리를 약간 지디 머리? 그것도 해보고 싶어요. Yes. 초피뱅. 초피뱅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저는 타격적이었던 그거. 저도 투블럭이요. 그거 하고 사진을 하나도 안 찍었더라고. 난 있는데 no. 보고 싶지 않아. 유미가 그 사진 보여주신대요. 아니에요. 없어요. 흰머리가 조금 있으시구나. 나 진짜? 나. 오! 뭐야? 탈색약인가? 오! 와! 저 뭐야? 저거 가발이에요? 근데 와 장갑도 안 쓰고 해? 와! 대박! 진짜 예뻐! 어떻게 저렇게 되지? 파마도 같이 한 건가? 아까 땄잖아. 와, 땀머리가 저렇게 파마가 예쁘게 된다고? 그것도 그렇고 근데 난 약간 신기한 게 우리는 만약에 염색을 한다 하면 통염색 아니면 뿌리염색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저분은 여기는 검은데 여기 점점 밝아져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신기하게 염색하던데? 일부러 뿌리를 남겨놓으니까 그게 조금 신기한 것 같아. 근데 여기 뿌리 나오면 진짜 무서워. 뿌리 나오면 되게 이상하다고. 싫어하는데? 전 못할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데칼코마니. 아니 가발을 이렇게 다 씌우는 거 아니에요? 유니콘. 무슨 머리 나올지 너무 궁금해. 그니까 앞머리도 했어? 앞머리야? 와 개 예뻐. 우와 왜 이렇게 예뻐? 저 사람 앞모습도 보고 싶은데? 아니 색이 어떻게 저렇게 나도 나왔지? 저 색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가발 없나 저런가? 자세히 보시면 머리를 다 뒤집어 깠어요. 아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거구나? 진짜 신기하다. 얼룩덜룩하게 안 되네요. 그니까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 약간 그 요새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니까 그 시아의 그 앨범 사진 같아야 돼. 저런 머리 하려면 머리숱이 엄청 많아야 될 것 같아. 많고 또 좋아야 돼. 왜냐면은 저거 하자마자 푸석푸석해질 것 같아. 저런 찰랑찰랑이 아니라 푸석 부드덕 약간 이런 느낌? 이거는 뭐야? 우와 무슨 이거 가루야? 뭐야? 밀가루야? 절마? 빵구야? 저기를 왜 올리지? 여기를 엄청 푹실푹실하게 막 올려놨어. 아니 뭐 하는 거야? 우와 크리스마스 선물 포장지로 감쌌네. 와 금빛이 막 나. 와 근데 저 검은 머리에 염색이 돼? 아, 탈색했네 저거는. 약간 브릿지랑 우와 저건 뭐야? 트리트먼트인가? 오 윤기 있었어. 오 예쁘다. 그니까 딱 예쁘게 됐네. 근데 이것도 뭐 엄청 신기하진 않아. 하는 방법은 더 신기한데 헤어가 막 아 확 튄다 이거 말이야. 맞아. 이거 우리나라에도 많이 하잖아. 근데 많이 하는데 뭔가 딱 그 외국 느낌이 뽕뽕하긴 한 것 같아. 맞아. 와 아까랑 좀 비슷한 느낌? 오? 이거 시크릿이네. 시크릿 투톤 이런 거구나. 탁 여러분. 와. 와 너무 밝은데? 와 진짜 형광색이야. 약간 인간 컬러표가 된 느낌? 아니 근데 어떻게 저렇게 염색을 했는데 머릿결이 좋지? 그니까 저거는 약간 저 언니 데려가가지고 저 여기 이 색깔로 해주실래요? 인간 컬러표 너도 해봐라. 아 유미 다음 주에 염색하면 돼요. 유미 많이 이런 건 해보시면 근데 시크릿 투톤 같은 거는 해보고 싶긴 해. 약간 그냥 검은 머리인데 여기 딱 묶으면 여기 핑크 막 이런 거. 나는 염색을 할 거면 그냥 확 튀게 하는 게 낫지. 튀길 거면 왜 하지? 이런 느낌. 약간 그 슬쩍 봤을 때 와우! 약간 이런 느낌. 형광등이야? 완전 데뷔된다 진짜. 와 진짜 형광인데? 저 사람 머리는 괜찮아? 와 근데 머릿결 진짜 좋다. 우와! 우와 이거 예쁘다. 저 이 머리 하고 싶어요. 맞아 이 머리가 예쁘네. 공주님 머리네 이거. 약간 오, 그 바비, 미미 그 인형들. 근데 이건 사람 머리가 아니네. 아 마네킹 머리인가? 아 마네킹 머리. 근데 실제로는 탈색이랑 파마를 같이 할 수 없어요. 저 머리도 해보고 싶어요. 이건 진짜 예쁘긴 공주님 하다. 공주님 같잖아. 맞아. 우리 공주. 근데 약간 저런 거 오마이갓 칠리소스. 오렌지 염색이야? 나 초 먹고 싶다. 약간 옛날에 우리나라 맥주로 염색했다고 했던 것 같이. 오! 뭐가 달라진 거지?
근데 되게 희한한 색을 뿌렸는데 예쁜 그러니까. 색이 나온다. 그러니까 나는 오렌지색이길래 그러니까. 오렌지 연주이니까 머리만 길었으면 진짜 당당했다. 머리숱이 많고 풍성하면 무슨 머리를 해도 예뻐요. 저같이 머리숱이 없고 얇으면은 오 닌자 와 오, 우와 저렇게 그냥 잘라버린다고? 저 했으면 싸움이다 미용사. 그러니까 와 저니 코가 진짜 우와 핑크색으로 염색 하나? 아 나 핑크색 염색 하고 싶어. 완전 그 예쁜 핑크야. 그러니까, 애쉬 핑크. 애쉬 핑크 이런 느낌. 뭐야 저 사람 마네킹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눈 안 깜빡이시면 진짜 마네킹인 줄 알았어. 마네킹처럼 생겼는데요? 사람 맞다. 와 진짜 마네킹 같이 생겼어. 핑크색을 덮었는데 약간 로즈 핑크 이런 좀 느낌. 핑크가 살짝 가미 된 느낌?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완전 칼단발. 예쁜데 이 언니? 개멋져요. 사랑해요. 나도 저렇게 칼등머리면 난 진짜 안 어울릴 거야. 어떻게 저렇게 착 달라붙는 머리가 잘 어울리지? 그니까 나 같으면 저렇게 착 달라붙잖아? 그럼 이게 광대부각되고 이제 얼굴 이렇게 되고 난 착 달라붙은 외계인 같아. 저거는 이목구비가 다 있다. 우와 진짜 촘촘하다.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노래 일단? 뭐야? 근데 색 안 섞이게 겹겹이 비닐 까는 게 진짜 대박이다. 머리가 진짜 진해 엄청. 그니까 오 내 주변에 근데 저렇게 보라색으로 염색한 애도 있었어. 맞아 보라색 예쁘던데 근데? 저 진한 보라색. 나도 해보고 싶어. 내가 너 머리로 해보면 안 돼. 내가 잘해줄 수 있어. 한국에서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예쁠 것 같은데요? 근데 약간 할로윈 느낌 날 것 같아. 아까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오렌지가 됐어. 오, 예쁘다. 상큼한데? 그니까. 저것도 진짜 하얀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나라 그 오렌지 하면 진짜 여기 새까매져가지고. 맞아. 오렌지색 진짜 안 어울려. 새까매져가지고 여기 진짜 오렌지 하면은 그냥 죽어요. 피부색. 못하겠어. 저런 오렌지. 우와. 우와. 오, 또 있어? 아, 안에는 저건 거구나. 아, 저 머리로 일상생활 가능? 저기 이제 뿌리 자라서 검정색으로 자라면 no. 극혐. 그 뿌리 때문에 못하겠어, 탈색을. 뭔지 알지? 나도 뿌리 때문에 탈색을 안 하고 계속 검정색만. 그니까. 해본다면 저는 안 할래요. 진짜로 약간 아예 태닝을 해서 까맣게 한 다음에 약간 스포티한 이런 브라 막 요가 레깅스 이런 거 입고 다니면 멋있을 것 같아. 머리가 안 상한다면 했다가 하루 뒤에 바로 가발로 한번 써볼까? 가발로는 한번?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헤어 저는 그 오렌지 에 끝에 노란색. 저는 안에 시크릿. 저 안에 너무... 색깔이 별로 안 예쁘게 됐어. 맞아 차라리 그냥 아예 핑크만 해도 됐을 것 같아. 아까도 공주머리 제가 할래요. 홀로에게 추천이라고요? 저 오렌지요. 몸이 하얀니까. 유미는 마지막에 나온 그 무지개 머리가 근데 잘 어울릴 것 같아. 너 파란색 머리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파란색 하고 싶긴 해. 오렌지 추천해주신다고요? 네, 오렌지에 노랑이. 합성해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여태까지 헤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봤는데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아까 그 공주머리. 아, 그 초롱초롱한 머릿결 한번 봐. 그니까. 다음엔 유미가 파란색으로 염색할 거예요. 오 마이 갓! 네, 이 영상을 보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안녕!